태양의 빛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는 반사되는 빛을 최대한 줄여야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. 이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잘 투과시켜 전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코팅 소재가 국내에서 개발이 됐는데요. 대형 크기로도 제작이 가능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큰 데다 각종 디스플레이에도 활용이 기대됩니다.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. 빛을 잘 투과시킬수록 효율이 높아지지만 보통 빛이 반사되거나 먼지가 쌓이다 보니 태양전지 효율은 20% 안팎에 그칩니다. 그런데 한 차례 코팅만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됐습니다.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공동 개발한 반사 방지 코팅 기술로 빛을 반사하는 대신 잘 투과시켜 일반 필름과 비교해 훨씬 투명해 배경 글자가 또렷하게 보입니다. 불소 고분자 소재에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질인 탄소 나노튜브를 섞은 뒤 진공 상태에서 유리나 필름 등에 얇은 막을 입히는 겁니다. 유리나 천이나 그리고 필름 그리고 뭐 옷이나 의류와 같은 곳에도 다양하게 등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. 매운 얇은 두께로도 이제 투과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게. 태양 전지에 쓰이는 유리 기판에 적용했더니 빛 투과율이 75.8%로 기존보다 3.2%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. 0.1%포인트 단위로 효율을 따지는 태양 전지의 효율도 24%대에서 25%대로 1.13%포인트 오르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. 물을 튕겨내는 성능도 있어 비가 오면 표면을 스스로 세척하는 효과로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길이 1m 안팎의 대형 크기로도 제작이 가능해 태양 전지뿐 아니라 빛 반사를 줄여야 하는 각종 디스플레이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.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는 반사 방지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